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양식, 환경 바이오 분야 작업반 최이경입니다. 2020년 환경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양식 작업반에서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 바이오 데이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즉 궤간이 되겠고요. 환경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작업반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환경 바이오 데이터의 특성인 생물 다양성 데이터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분포 데이터를 양식을 하기로 했고요. 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최종 보고로는 DNA PCR 증폭용 프라이머 염기 서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샘플 정보하고 신규 게놈 염기 서열 정보를 추가로 했었는데, 이 양식은 복잡하고 좀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체 동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PCR 증폭용 프라이머만 최종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논의된 사항은 생물군의 분류, 이 생물군의 분류는 이미 NCBI에 많이 등록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 논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메타게놈 데이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 바이오 분야의 특징은 바로 생물 소재에 있습니다. 환경 바이오 모든 대상물이 바로 생물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생물들은 대부분 야생 생물이고요. 메타게놈 분야의 경우 환경 자체가 샘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성은 생물 다양성 분야에는 생물 분포 데이터라는 제3의 데이터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환경 바이오 분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환경 바이오 분야의 표준화를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공통 데이터와 또한 가지는 환경 바이오 분야만의 특성, 핵심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공통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 환경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체 데이터, 단백체 데이터, 화학 구조는 NCBI 양식 등을 사용하기로, 공통 양식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따로 양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환경 바이오 분야의 특성,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규 게놈이나 프라이머 정보와 같은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를 했고요. 또 환경 바이오 분야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생물 분포 데이터, 곤충 분야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생물 분포 분야에는 식물, 동물, 많이 있겠지만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모델 분야로 곤충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 바이오 분야의 데이터 양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생물 다양성 데이터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양식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데이터는 전국 자연환경조사 및 전국 단위의 자연자원에서 조사한 생물 종의 분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생물 중에서 이번에 작성한 양식은 곤충에 관련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곤충 분포 데이터 양식은 현재 진화생물학, 유전학, 생태학 연구 논문의 데이터를 등록받는, 그래서 저장하고 있는 드라이에이드 링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곤충 분포 데이터 양식을 모델로 해서 발전하게 되면 다른 식물, 동물의 분포 다양성 데이터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곤충 분포 실 데이터에 대한 실험 정보 및 샘플 정보입니다. 이 곤충 분포 데이터는 샘플 정보와 실험 정보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샘플명, 야외 조사일, 야외 조사 당시 기상, 조사 장소 두 가지가 있고요. 조사지는 GPS로 되어 있고,
조사지 고도, 채집 방법, 샘플 종류, 조사지 서식지 유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샘플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정보와 실험 정보가 같이 되어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사지의 서식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정보에 대한 또 실험 정보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 곤충 분포를 조사하기 위한 이 실험 데이터로 생산된 실 데이터입니다.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 데이터는 총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명, 생물명은 학명으로 되어 있고요. 필수고, 그리고 한국어명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국명, 왜냐하면 한국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정보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 목 분류는 필수고, 강무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장소, 이 조사 장소는 실험 데이터도 있지만 또실 데이터에도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체수, 즉 채집에서 얻은 총 개체수가 얼마인지, 즉이실 데이터는 곤충 분포의 실 데이터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개체가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곤충 분포의 데이터 양식은 향후 식물, 동물 분야의 데이터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보유 데이터 양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작업반에서는 당초에는 세 가지 양식을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가 샘플 정보였습니다. 샘플 정보는 기존의 NCBI 정보를 따르는 걸 기반으로 해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금 현재 보유가 있는 양식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오늘 최종 보고서에는 양식은 잠시 보류를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 염기서열 정보 데이터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서열 정보도 당초에는 이 실험 정보인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규 게놈 레퍼런스 시퀀스하고 이 프라이머 정보였는데 신규 게놈 레퍼런스 정보도 이미 NCBI에 등록된 자료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오늘은 이 염기서열 중에 DNA PCR 프라이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NA PCR 증폭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종을 동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양식에는 실험 정보와 실 데이터가 같이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 염기서열, forward 프라이머하고 reverse 프라이머는 실 데이터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실험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 정보는 첫 번째 타겟 사이트, 즉 증폭 위치의 특성, 진네임, SSR 등이 타겟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타겟 종도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 사이트 주변의 표준 염기 서열이 되겠고요. 예측 증폭 길이, 그리고 그 타겟 사이트의 염기 서열, 그리고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이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는 즉실 데이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마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작업반에서 많이 논의가 됐지만, 현재 최종 보고에는 보류를 한 생물군의 분류입니다. 환경 바이오 데이터의 특성이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 분류에 따라서 샘플 정보 항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미 NCBI에는 9가지의 생물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는 것이 가장 표준화일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향후 국립생물자원관의 또 샘플 특성에 맞춰서 보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9가지의 74개 샘플이 NCBI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부의 메타게놈 데이터도 향후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도 논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 바이오 데이터 분야의 표준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